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중화길이 이장 김종현입니다. 분분식에 참석해 주신 내빈 및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오늘 행사를 진행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주시면서 심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홍천 군수 허필용 군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주 홍천군 논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북방면 논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하순 논회장님입니다. 최창화 북방위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유봉록 북방면 이장협의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광교 군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유봉 산림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이영옥 도의원 당선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홍천군 의회 최이경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방면 노인 회장님 각 마을에서 오셨으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홍천군 의회 의원 당선인들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써달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도 참석해 주신 내님을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방면 중화계리 경로당 준공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합니다. 뒤에 대여 경례! 바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빈 속에서 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에서 당선되신 이광재 군의원님, 용준식 군의회 의원님 일어나 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은 중화계리 전 이장이신 이용각 씨께서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경로당을 다 지어서 오늘같이 좋은 날에 또 비도 와서 축복받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화계리 경로당은 4억 8천여만 원을 들여서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0년 8월 10일에 착공하여 2021년 8월 25일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부지는 779평방미터며 건축 면적은 167.41평방미터로 약 50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로당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화계리 경로당 신축을 위해 허필용 군수님께서 중화계리 주민들의 고마운 마음을 담아 감사패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는 중화계리 최창선 노인회장님께서 전수하시겠습니다. 허필용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홍천군수 허필홍 귀하께서는 홍천군수를 역임하시면서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복지 증진에 적극 노력하여 오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북방면 중화길이 경로당 신축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지원에 크게 이바지하셨기에 중화길이 주민 모두의 고마운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22년 6월 15일 북방면 중화계리 주민일동.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다음은 허필홍 홍천 군수님께서 격려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방면 또 중화계리 어르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화계리 경로당 준공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패를 주셨는데요. 그 패는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 또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 또 시공해 주신 시공사 대표님 들이 이렇게 받으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준공이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또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창선 노인회장님 그리고 김정현 이장님을 비롯한 중화계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만날 때마다 아주 매일매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경로당과 또 기획특별장을 이렇게 함께 마련을 해드리게 됐는데요. 정말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축하를 위해서 이영주 노인회 지회장님을 비롯한 각 분야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경로당은 또 마을에 관한 그 지역의 사랑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공은 지난해 8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문을 열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던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있지만 이제 새로 개장을 하고 또 앞으로 많은 어르신들과 주민분들이 모여서 담소도 나누시고 즐거운 또 취미활동도 하시고 또 중화계리 발전을 위한 또 의논도 하시는 그런 좋은 장으로 이렇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식적인 임기가 이달 말까지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 홍천 군정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우리 홍천군이 발전하고 또 북방면이 발전하고 우리 북방면민 홍천군민이 행복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중화계리 동로당 준공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북방면의 공무원 발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주 홍천군 노인회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홍천군 노인회장 이영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중화일이 경로당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이렇게 훌륭한 건물이 서기까지 우리 허필원 군수님, 면장님, 우리 이장님, 경로당 회장님, 의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그 중화계리는 경로당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게이트볼장도 지어주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게이트볼장도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이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들은 이 경로당에서 항시 즐겁고 행복하셔야 되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나름대로 우리 지회에서는 각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많이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게 많이 있어요.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뭐 참 대단합니다. 어제 그 도민일보를 보셨을 거예요. 우리 65세 이상 실버 대회를 하천에서 했는데 저희가 그 홍천에서 가수들을 이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1급분을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전부 홍천만 나왔어요. 여러 데는 안 나왔어. 홍천만 나왔어. 기가 막히게 잘해요. 기가 막히게. 그런데 이분들이 원래도 잘하지만 제가 갈 때 그랬어요. 이 노래를 할 때 자신이 없는 사람 손 들어가라니까 거의 다 손을 들어. 그래 내가 고쳐주겠다. 저 화천 식당에 가서 소주를 냈다 먹였어. 이걸 먹으면 자신이 생긴다. 그걸 한 반병씩 주워 먹여놨더니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뭐 신문에 대문자 확인한 게 홍천군만 전부 나왔어요. 그래서 이 홍천군의 어르신들은 사회 모범이 되고 뭐를 해도 강원도에서는 앞장서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또 각처에서 자원화가 자꾸 와요. 이 홍천 그 노인들이 그렇게 노래 잘하고 춤을 잘 추느냐. 이렇게 참 전화가 자꾸 오는데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님들은 경로당에서 좀 타의 무비들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르신들이 되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항시 건강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활동을 좀 잘 하셔야 건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모범적인 생활도 할 수 있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경로당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항시 하기 애한 기분으로
즐겁고 행복한 경륜당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창선 종학일이 노인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학일이 노인회장 최창선입니다. 우리 마을의 수건사업이던 경로당이 2021년 8월 2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거리 두기로 인하여 위로운 준공식을 개최하게 되어 정말 주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의 경로당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허필원 군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또한 물심양면을 지원해 주신 행복나눔과 관계자 여러분과 북방면장님 그리고 복지계좌님께도 주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희 경로당 준공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내빈 여러분과 마을 주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을 모아 지어주신 경로당을 보다 많은 이웃과 행복이 넘치는 마을을 사랑방으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행복한 날들을 기원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밖에도 축사를 해 주실 분이 많이 계십니다만 시간 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빈이 있겠습니다. 내빈께서는 앞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호명을 하시면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필홍 홍천 군수님, 이영주 오인회장님, 북방면 이장협의회 유봉우 회장님, 번영회 회장님, 다음은 면장님도 커팅 하시러 오시죠. 당선되신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커팅 작업하겠습니다. 네. 박유범 살림조합장님 나오세요. 준비 많이 됐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테이프 커팅 축하한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경로당 준공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타는 마을 분여에서 준비하였습니다.